네, 반갑습니다. 송창현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 마전 데뷔 행사이고요. 오늘은 지난해와 달리 꽉찬그 행사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예, 올해는 참석자가 2,700명으로 늘었고요. 22개의 회사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참여하셔서 좋은 기술을 공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번 행사는 44개의 세션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선착순이 아니었었는데 올해는 선착순으로 등록을 마쳤고요. 첫 날은 54초, 둘째 날은 26초 만에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아주 빨리 하신 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고요. 자, 네이버 D2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짝 이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네이버 D2는 개발자를 위한 행사이고요. 데뷔도 네이버 D2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네이버 D2 프로그램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후원을 한 행사들이고요. 그 대학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소모임 스터디까지 다양한 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픈소스를 작년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내 프로젝트 중에 4개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고요. 그전에는 엠베이스 아크하고 EJS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github.com/naver로 들어가시면 지금 저희가 오픈한 오픈소스가 다 모여져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된 그 핀포인트는 미국의 캐피탈원이나 중국의 화웨이 같은 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GitHub의 스타가 2,300개가 넘고 포크가 7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릴리즈를 했던 D2 코딩 폰트가 개발자를 위한 폰트 5만 다운로드가 했었고요. 그 나눔 코딩 폰트가 7년 만에 그 가독성을 높이고 아스키 제어 문자를 추가해서 오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가셔서 다시 업데이트된 것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 개발자 센터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해서 네이버 디벨로퍼스라는 사이트를 오픈했고요. 음성 인식과 합성, 기계 번역 API를 베타로 오픈했고 또 API 적용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 포럼을 새롭게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API도 V3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사용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바일과 그리고 웹 하루에 20만 API 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D2 Startup Factory는 기술 스타트업 지원인데요. 투자. 그리고 지금까지 8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검토를 했고 8개의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현재 2개의 팀들에게 해볼 중이고요. 이 중에 4개가 네이버와 직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8개입니다. 그리고 공간, D2 스타트업 팩토리 공간에 이제 현재 15개 팀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공간을. 그리고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개발자 행사를 지원했고 누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외부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 D2를 소개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네이버 내부의 기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기술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품질과 성능 개선 그리고 원천 기술 내재화 등뿐만 아니고 이제는 기술 베이스의 서비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그 인공지능 기술과 단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 전략 실행의 결과물로 나온 제품들입니다. 파파고 잘 아시죠?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지원하는 통역 앱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출시되고요. 매달 업데이트가 나갔습니다. 음성 인식과 그리고 음성 합성,
기계 번역, 문자 인식 같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파파고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한영 영안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NMT를 랩스페이스에 베타를 오픈한 이후에 사용자들의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테스트에서 기본 통계 방식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새로운 제품인데요. 그 바로 네이버 자체 웹 브라우저입니다. 이름은 웨일. 무려 5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쌓은 기술 축적 노력의 산실입니다.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창을 쓰면서 스플릿 창을 대신 사용할 수 있고요. 새로운 탭이나 창을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직접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팝업들이 저렇게 정리가 돼서 스마트 팝업 기능이 들어있고 이미지까지 번역을 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몰웨어나 파밍 사이트를 감지하는 기능, 악성 코드 유해 사이트에서 보호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디자인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자, 웨일은 파파고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검색 기술, 그리고 메모리와 파워 세이빙 기술, 그리고 커스텀으로 V8 자바스크립트 엔진, 그리고 보안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4시 세션에 웨일 기술과 개발 뒷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기술 축적의 결과로 나온 서비스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네이버가 기술로서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한 프로젝트 블루입니다. 상황에 맞는 더욱 개인화된 실생활 서비스 플랫폼. 지난 1년간 구체화한 결과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실행화시켰을까? Ambient Intelligence, 생활환경지능이라는 비전으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생활에서 사람들과 상황 그리고 환경을 인지하고 이해해서 필요한 정보나 액션을 예측을 하고 자연스럽게 즉시적소에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Ambient Intelligence 기술은 새로운 컨셉트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었고 개념이지만 앞으로 설명될 그 필요한 기술들이 지금에야 성숙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바로 Ambient Intelligence인데요. Understanding과 Anticipatory 그리고 Natural UX. Understanding은 인식과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고 감정을 인식, 상황을 인식하고 공간을 인식하고 Intention이 뭐냐, 의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nticipatory는 답을 주고 정보를 찾고 액션들을 예상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기술이고요. 그 내추럴 UX는 음성 대화, 제스처 인식 같은 이 세 가지가 모여서 Ambient Intelligence 기술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술에는 그 Understanding 쪽에는 그 Cognitive Computing과 Context Engine 그리고 그 Digitizing, 정보화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nticipatory 쪽은 추천 기술, 답을 하는 기술, IoT 디바이스 컨트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머신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이런 AMI 기술, Ambient Intelligence 기술 연구 개발을 이미 해왔었고요. 가시화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는 음성 대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Conversation Interface를 구현한 네이버의 음성 대화 시스템인 아미카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아미카는 잘 아시겠지만 음성 인식된 바라를 가지고 의도를 파악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그게 맞는 응답을 찾는 시스템이고요. 주로 그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그리고 NER, 그리고 Named Entity Recognition, Dialogue Management
이런 기술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미카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을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미카, 오늘 어때? 오늘 날씨는 맑고 어제보다 3도 높습니다. 총 3개의 일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미카, 오늘 스케줄? 오늘 총 2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원데이 클래스, 오후 6시 30분 프라이데이 레스토랑. 아미카, 버스 도착 시간. 아미카, 출근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출근길 정체가 심합니다. 15분 뒤에 회사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소. 레스토랑 도착 20분 전입니다. 아미카, 프라이데이 레스토랑에 오늘 오후 6시 30분 두 명 예약해줘.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두산 베어스 경기 결과 10회 초가 진행 중입니다. 스코어를 말씀드릴까요? TV 틀어줘. 아미카,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내일은 공휴일인데요. 예약할까요? 아니. 내일 모닝콜 예약을 취소합니다. 잘 자요. 예. 자, 음성 대화 시스템 아미카를 바탕으로 외부 개발자들이 실제로 자연 서비스, 대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인 아미카.ai를 동시에 소개해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아미카 기술의 자연어 처리 기술 NAR과 대화 관리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미카.ai와 예를 들어서 라인 메시징 API를 활용을 하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자를 주문, 그리고 스프링 피자가 있어요 라고 하면 몇 개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페퍼로니 두 개로 주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사이즈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즈라고 하면 주문 완료가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 모든 앱들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도메인들이 다 밭으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미카.ai 사이트로 오늘 들어가 보시면 오픈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클로즈 베타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로 오늘 2시에 아미카.ai 기술 섹션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미카를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아미카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SPC와 배달의 민족, GS샵, 호텔라우, 애놀자 기업들과 현재 클로즈 베타를 진행 중이고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발굴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 아틱과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아틱 보드를 사용해서 아미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틱 클라우드에도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미카가 아틱 7
오늘 발표되는 아틱 7에 포팅이 되어 있고 삼성 밖에 나가셔서 삼성 아틱 부스에 가시면 음성 인식 모듈이 동작할 수 있는 거 보시게 됩니다. 오늘 3시에 아틱 세션이 있습니다. 자, 오픈 아메리카 얼라이언스라고 D2 스타트업 팩토리와 비슷한 그 펀딩 프로그램인데요. 아메리카를 통해서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심천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해주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품 상용화, 그 유통, 그리고 글로벌 진출까지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이버의 Ambient Intelligence 기술 연구 개발의 첫 번째 성과인 음성 대화 시스템 아메리카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과인 공간, 이동, 교통에 대한 생활 환경 지능 연구 개발의 가시화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소규모로 진행해왔던 자율주행 기술 연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왔었고요.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실시간 인식 기술, 고정밀 지도 제작, 위치 인식 기술, 그리고 나아가서 실시간 교통 상황 인식 그리고 정보화, 그리고 나아가서 교통 시스템의 정보화를 위해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NHTSA 레벨 3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 필요한 이 다섯 가지 기술이 내재화 되어 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위치 인식 기술인데요. GPS가 잘 잡히지 않는 쪽에서도 도심에서도 스스로 레인별 지도를 만들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인식 기술인데요. 카메라와 라이다, 레이더, 센서 퓨전으로 도로 위의 사물 인식, 신호등 인식까지 합니다. 현재 8개 버스, 이륜차, 자전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보행자 분류가 안 되는 8가지 멀티클래스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카이스트 현재 협업을 하고 있고요. 기존 지도를 활용해서 SLAM, 로컬라이제이션과 맵핑을 같이 하는 프로젝트도 적용 가능성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Ambient Intelligence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로보틱스 쪽이고요. 네이버가 만든 첫 번째 로봇 M1을 소개해드립니다. 네이버가 만든 첫 번째 로봇이고요. 두 개의 라다와 360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이게 3차원 정밀, 고정밀 실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로봇입니다. Ambient Intelligence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Understanding,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간에 대한 상황, 장소의 인지인데요. 그 정밀한 실내 지도를 통해서 실외뿐만 아니고 실내 공간의 정보화, 그것을 플랫폼으로서 더 좋은 서비스를 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Photorealistic한 3D 실내 지도는 국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려대 도락주 교수님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11시 세션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모빌리티 쪽에서는 기술 협력을 르노하고 카이스트 그리고 띵크웨어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틱 쪽에서는 일리노이, 어바나샴페인, MIT, 고려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그리고 UCLA 쪽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한편의 영상을 보게 되실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통망라해서 네이버가 탐색 중인 미래 기술 전략을 요약한 영상입니다. 아미카는 오래된 친구처럼 언제나 편안하고 곁에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서비스가 되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기술입니다.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기술이란 사용자의 상황, 그 다음에 사용자 자체를 잘 인식하고 인지해서 사용자가 로그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나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상황 인지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미지 인식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미지 인식 기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미지에 대해서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든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기술의 성과를 저희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국제 챌린지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2위를 달성했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음성합성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성이 우수하고 화자 본연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강점을 가진 네이버 음성합성 AM보이스는 어학사전 내문듣기나 뉴스 본문듣기 등에 적용되어 이미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합성기도 그 사람의 원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유인나 오디오북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많은 분들의 긍정적 리뷰를 보면서 음성합성 기술이 귀로 듣는 정보를 넘어 감성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파파고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기계번역, 문자인식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통역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네이버 랩스에서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첫 번째 프로덕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파고 기술을 통해서 해외여행이나 외국인을 만나는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의 품질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보강했고 지명이나 음식명, 성함명과 같은 일상적인 데이터를 추가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이버가 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IT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환경에서는 그 IT 기술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자율주행 차 자체가 플랫폼으로서 정보를 주고받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환경이 되면 그 안에서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자동차 업계 회사들은 고속도로 환경에서 차량의 안전을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는 보다 복잡한 환경, 즉 도심 환경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물체들을 인식하고 회피하면서 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게 더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전 기술, 그리고 딥러닝 기술, 머신러닝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기술을 빌드업 했고요. 기존에 있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네이버가 서비스를 했던 플랫폼이 PC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왔고 이제 앞으로 웨어러블이나 뭐 커넥티드카, 뭐 스마트홈 등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네이버 서비스 플랫폼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려면 뭔가 노동을 해주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이 잘 조화롭게 접목돼서 우리 삶을 굉장히 윤택해지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로봇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가지고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사람들과 사회가 도구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에 몰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기술의 방향인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네이버가 기술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키노트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으로 M1 로봇을 활용해서 라이다를 사용하고 포인트 클라우드들과 더불어 카메라를 동시에 활용하는데요. 실제로 실감나는 3D 실내 지도를 완성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키노트를 마칠까 합니다.
자, 여기서 키노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